촬영 시작. 오늘 주제에 앞서서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 첫 만남 썰 영상이 생각보다 제 기준에서는 썩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다음을 보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이지. 늘 그렇듯 기록 더하기 이런 그냥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브이로그가 있다는 점에서 뭐 저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좋으세요? 오늘 좀 메이크업 받았거든요. 그래서 웨딩 관련된 좀 이야기나 주제를 가지고 뭐 브이로그긴 하지만 당연히 좀 주제를 가지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제가 제작했던 그 노션에 있는 무료 노션에도 있는 겁니다. 노션에 들어가 있는 예비 부부 대화 주제 리스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무료 버전에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자와 대화를 해보고 앞으로 조금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넣어놨는데 다들 대화만 했어. 정말 그냥 대화만 하고 끝냈어.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대화를 해보고 서로 대답이 다르다면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 대화 방식을 서로 맞춰가는 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제로 대화 친구들이랑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근데 사실 저희는 좀 대답이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잘 맞죠. 큰 맥락으로는 이제 성격과 우리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원가족,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이 노션을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격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건가요? 내가 가진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고 각자 나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음날 해도 돼 이러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격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MBTI처럼 이 사람은 원래 느긋해라는 걸 알고 가시면 그래 이 사람 맡겨봐야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내일 할 것이다 내일까지 그냥 기한을 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아니면 혹은 내일까지 하지 말고 이걸 언제까지 끝내줘 오늘 저녁까지 끝내줘 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걸 성격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겠지. 자기 성격을 그렇게 좀 객관화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시를 적어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잖아. 이제 내가 맞는 성격을 선택을 해보고 또 내가 보는 배우자의 성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긴 해요.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편집 시간 길어지면 드마 싫어하거든.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이게 바로 배우자의 성격이 이제 파악이 된 끝난 거다. 네. 아주 좋은. 이제 바로 우리로 넘어갑니다. 질문 나갑니다. 네. 서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념일 개수는?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세 개. 저는 우선은 결혼 기념일. 네. 제 생일. 네. 등랑이 생일. 네. 이렇게 세 개거든요. 네. 어떻게 세 개죠? 저도 똑같이 세 개요. 우리의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너랑 나 모두가 해당되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기념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명절이 끼게 되고 부모님 생일이 끼게 되고 형제 자매들의 생일이 끼게 되고 이제 모든 이슈들이 다 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삶이 피곤해진다. 물론 이게 즐거운 사람도 있어. 둘 다 같이 즐거우면 괜찮아. 하지만 이게 안 맞다면 왜 안 맞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개념에 원가족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나 여기서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이제 개수가 안 맞아 서로.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맞춘다라기보다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어떻게 거지? 조율을 해야 되지? 너무나 사바사지.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님 생일은 너무나 중요해. 이 배우자가 내 부모님 생일 또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이거 틀린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만큼 양보해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를 배려해서 내 부모님의 생일을 같이 챙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원래 당연한 걸 얘가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 이 갈등에서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갈등의 씨앗 하나.
어떻게 부모님 생일 안 챙겨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맞아. 너가 그러고도 뭐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맞기도 해. 맞아. 보면 내가 챙기긴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부모님 생일도 그렇게까지는 안 챙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휴일 여가 시간에 뭘 하고 싶은지. 이거 뭔지 알겠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쉬는 것만 해도 그게 너무 제일 좋은 휴식인데 어떤 사람은 나가야 돼 놀러 이런 건 거지.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들이 겸 오셨는데 주말에 저희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경복궁 가서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놀고 이랬는데 집순이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다음번에 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고 나서 왜 내가 재밌었는지를 파악을 했어. 깊은 깨달음.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월요일날. 내가 그 다음날 쉬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런 행동들이 다 괜찮아. 너무 즐거워. 재밌어.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출근을 걱정을 해야 됐다면 재밌을 것 같진 않아. 나도 똑같았어. 나도 내 어머니고 내 여동생이지만 나도 다음날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일정이 있었다? 그러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지. 아,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피곤하고 막 이런 것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거의 항상 겪게 되는 특히 뭐 일요일 일정이라든지 각자의 그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갔다 와도 너무 괜찮은데 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훨씬 더 빠르게 에너지가 소비가 돼가지고 주말에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고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표면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저희 같이 살면서 제가 여기에 맞춰서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자기 기준보다 적게 나간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아픈 거야. 진짜 계속 아팠잖아. 3일에 한 번씩은 아픈 거야. 나가니까 아파.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가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점. 맞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실 뻔한 이야기인데 이걸 한 번 더 조금 더 지금 기회를 삼아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는 그런 좀 초석으로 삼으시면 되게 좋겠다. 서로 취미생활이 있는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거는 바로 이야기를 다 했었죠. 여기는 차를 좋아하고 저는 뭐 이것저것 기구들을 사가지고 뭔가 뽀짝뽀짝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지만 차 관련 일입니다. 예. 자꾸 근데 끼어들지 마. 일이라고 하면서 네.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덕업이 있지. 네. 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차라는 게 그걸 타면서 타이어가 소모되고 기름값도 사실 많이 먹는 차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아무래도 수입이 고정적인 상황이면 특히나 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건 하나인데 뭐 당신이 좋아하는 건 다섯 개, 여섯 개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서로 뭐 평생 더치페이 하면서 5대5로 나눠가지고 살려고 부부가 된 건 아니잖아. 때로는 내가 더 양보할 때도 뭐 진짜 뭐 근데 양보라는 표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내가 더 양보할 때도 있고 내가 난 진짜 하기 싫지만 이거는 꼭 해 내 상대방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같이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율이 항상 매 순간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얘기를 엄청 뭐 특출나서 뭘 잘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예비 부부 교실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접하면서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사실 뭐 또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제가 말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맞아. 대화도 많은데 제가 질문을 만약에, 잘 던지고 만약에 하면서 질문 What if를 정말 잘해요.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가사 분담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그냥 빨래, 청소, 뭐 설거지, 밥 요런 식으로 밖에 안 나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밥을 해도 밥솥에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반찬을 만들려면 장을 봐야 되고 장을 보고 나서 그걸 재료 손질하고 냉장고에 넣고 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걸려요. 청소도 마찬가지로
청소하고 끝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근데 화장실도 바닥 청소, 타일 청소, 하수구 청소, 변기 청소 정말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하게 있어. 나 청소할 테니까 너 빨래 해. 요걸로 끝나게 되면 이 배우자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노션에 적어놨거든요. 집안일 리스트 진짜 이만해.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놨어.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어떤 주기로, 얼마 만에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안 정했지 사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뭐 알아서 집안일 잘 되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군가 참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상대방의 친구를 존중하는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게. 그리고 드마는 그런다고 내 친구가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어. 뭘? 드마가 되게 맞춰준다고. 아, 그치. 노력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또 친구도 또 그러고.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친구다 하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 친구와 계속 그렇게 가깝게 지낼 건지, 이 친구와 같이 계속 가깝게 지냈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조금 변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도 저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어. 있어. 왜냐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둘 다든. 뭐 좋은 쪽이면 사실 말할 건 없지만. 그치. 이제 나쁜 쪽으로는 친구가 맨날 저녁마다 불러내. 같이 술 마시지. 좋을 수가 있냐고. 지금까지 만남을 유지하면서 내가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데.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린다던가 이런 사소한 배려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반대로 내가 배려받고 있다고 느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뭐 이거는 서로 없다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있으세요? 배려를 하고 있다? 받고 있다? 하고 있다? 받고 있다. 뭐 사소하게는 다 조금씩 있죠. 내가 침대에 넓게 들어눕고 싶은데 드마가 있어서 조금 좁게 눕는다. 그냥 진짜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너무나 그냥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두 명이 지내면서 해야 되는 기본 소양 것인 것들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너무나 크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걸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게 나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해서 사실 나도 조금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서로 알았을 때 조금 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좋은 주제예요. 결혼 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할 수 있나, 어느 정도까지 희생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였어. 결혼 전에 이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나를 결혼했다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 오빠는 어땠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적인 헌신. 가족이 내 삶의 최우선에 오는 것이 무조건 뭐가 됐던지 간에. 내가 결혼한 이 가정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드마 파탄자로 만드는 것 같잖아. 아니야. 나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아서였어. 내가 희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 게 없고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물론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희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분명히 없었다. 어디까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내가 하는 만큼 뭐 다른 방면에서 또 드마가 노력해주고 해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했다고 이거에 대응하는 걸 상대방이 또 해주는 걸 바라는 것보다 이땐 내가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나한테 또 해줄 때도 분명히 있잖아. 하고 있는 이것들이 희생보다는 그냥 조금의 노력 정도거든. 그러니까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예 없어.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여행 가거나 하는 것도
뭐 이걸 희생? 희생은 아니야. 나도 그냥 재밌는 거고 그냥 대신에 조금 노력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아 같이 갈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뿐이지. 어 그럼 원가족으로 넘어가 볼까? 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네. 자 원가족이 뭔가요? 이게 뭐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야. 그렇지. 원가족은 원래 그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가족 말고 그 전에 있던 가족, 내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이걸 원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원가족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가 원가족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저희는 사실 없죠. 그런 원가족에 대한 이슈가 없긴 한데 대부분 왜 생기냐? 어느 한쪽이 원가족이 지금의 가정보다 좀 더 중요하다 혹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결혼을 했으면 지금 이 가정에 충실한 게 맞아요. 원가족은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리는 게 당연히 맞다. 네, 이거를 또 첨언하자면 이걸 단순히 저희 개인적인 드마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전문가분들 결혼 상담가 뭐 아니면 이런 가정학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원가족이랑 멀어져라 뭐 안 보는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부모님이 내 가족이 아니잖아. 난 피도 안 섞였잖아.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내가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지칭하는 이 원가족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 가족이랑은 당연히 허물 없이 잘 지낼 수 있지만 딥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왔을 때는 허물 없이 지낼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다 남남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벽을 두고 있는 것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또 문화적인 것도 당연히 한몫하고요. 미국과는 또 좀 뭐 서양권이랑 또 당연히 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내가 오빠랑 결혼을 그냥 갑자기 훅 결심했던 것도 뭔가 이런 느낌에서였던 것 같기도 해. 정확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나랑 잘 맞는다라는 부분이 이런 데서 왔던 것 같긴 해요. 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질문. 네. 제일 이혼율이 높은 시기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결혼 전에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자 지금 또 이걸 듣자마자 내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되게 좀 확립된 루틴이 있을 거야. 맞아. 서로가. 근데 그게 너무나 또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지금 비디오 멈추고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해보시면 특히나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 혹은 아예 안 지냈던 집들이 너무나 다른 게 제사를 지냈던 집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옵션이 없죠. 안 지낸다는 게 옵션이 없어. 안 지내는 집에서 갑자기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제사를 안 지냈던 집에서는 그 명절에 그 집에 가야 되느냐 혹은 꼭 굳이 명절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또 나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명절을 지내진 않죠. 워낙 또 유학생활을 했다 보니까 딱 명절에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없죠. 한 번? 한 번 있었나? 이때까지? 그거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명절에 굳이 차 막히는데 그때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전에 내려가자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 그러셨던 분이고 명절은 가족의 또 행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의견도 여기가 조율이 돼야 된다는 점. 또 뭐 이제 양가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선물 이런 것도 들고 갈 텐데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만큼의 가격대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하면 진짜 좋아요. 특히 저희는 바로 이야기했죠. 결혼 전부터 명절 양가 서로 챙기지 말자. 어른들끼리 선물을 챙기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으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한에서 낮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허례허식인 부분들은 아예 하지 말자. 아예 못 받고 그래서 안 합니다. 뭐 여유가 되고 또 상황이 되시면 뭐 계속 점점 올리면서 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은 갈등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얘기를 꼭 해보셨으면 한다.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애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아예 안 하기로.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아니면 이제 그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근데 이제 그것도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부모님이 만약에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니? 라고 하면은 설득을 해야 돼. 부모님이 당연히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 더 마음이 열려지시는 경향도 이제 또 좀 있어요. 뭐 이러이러 하니까 맞는 말이니까 너무 팩트식으로 이렇게 후드를 패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도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내 자식인데 그런 얘기 충분히 다 들어주시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처음부터 세게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뭐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반발심이 울컥하고 울적해지고 반발심도 생기고 그리고 얘가 쟤를 만나서 이상해졌고 그렇지. 왜냐면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애 아닌데 결혼하고 이렇게 변했다. 이 화살은 다 서로의 배우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이제 우리 생활을 해보자고요. 원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원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 부모님, 양가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뭐 형제 자매들의 생일 뭐 혹은 조카 엄청 챙기는 사람도 있어. 이런 분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가지고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대립점이 생기면 이건 분명히 서로가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부모님 생신이면 그래도 한 20만 원씩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월급으로 생일 때 20만 원씩 드리는 게 가게 경제에 괜찮은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는 줄였거든요. 저희 10만 원씩이겠죠. 되게 불효자 같다.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여기 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4명이 될 거고 거기다가 형제 자매들 명절 챙기고 하다 보면 한 달에 그러면 거의 20만 원 지금 무조건 나간다고 봐야 된다. 1년으로 따지면 200만 원은 기본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괜찮냐라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 대출금이 안 나가거든. 결혼 전엔 다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 집값, 집 대출 이자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요. 우리 부모님 챙기고 명절 챙기고 뭐 형제자매 챙기고 조카 챙기고 한다?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수입이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집 대출금으로 나갈 부분들까지 다 생각해 보신 다음에 금액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0만 원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제 우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부부부터 챙기고 그리고 나서 돌보자. 왜냐면 지금 돌보려고 하는 그 분들 이미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잖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솔직히 없어도 아무 상관 없잖아. 생활비가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생일날 주는 20만 원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기분 좀 내게 그냥 10만 원 봉투 정도만 하셔도 사실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결코 그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점. 불화의 또 이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없애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하시면 좋아요. 그럼요. 나만 불효자 같아. 근데 나 원래 불효자야. 이거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도 영상을 볼 텐데. 뭐 위험한 질문이야. 부호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셔도 괜찮나? 왜냐면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요구를 또 해주셨어요. 진짜 또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그 부모님 선에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아.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냥 좋은 곳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끝냈지. 근데 이건 각자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막상 그때 되면은 서운할 수도 있어. 뭐 제 나이대가 되거나 이러면 많이 들어보신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죽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계기가 된다면 묘라든지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을지 이거 기회가 될 때 꼭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아버지가 사고사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거를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우리 가족은 이미 다 끝냈어요. 네, 얘기해보면 해보는 게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뭐 가시고 나서 엄마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맞아. 모를 수밖에 없잖아.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떤 걸 더 좋아했을까라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모르는 거지. 절대 모르는 거지. 주제 몇 개 있나요?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주제 되게 많은데 그러면 마지막 하나. 원가족 방문 시 순서와 횟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순서를 정한다? 뭐 횟수를 정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 마음이 내키면 보는 거고 아니면 안 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솔직히 엄청 자주 봐. 응, 정말 해볼까? 그냥 절대적인 숫자를 놓고 봐서도 우리는 자주 봐요. 명절은 보고 명절 외에도 뭐 수시로 보고.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시어머니가 서울로 이제 볼일을 보러 올라오셨을 때 제가 여건이 안 되고 몸이 힘들고 나갈 힘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저 안 보고 그냥 가요. 아들 보면 되지. 아들 안 볼 때도 있어. 올라오셨으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 하나 더 할까요? 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에 부모님이 같이 가시길 희망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각자 원가족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시어머님이 나 같이 가고 싶어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가기 싫어, 내가 시어머님한테 저 좀 싫어요 이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듬랑이가 해결을 해야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우리 여행 가는데 끼겠대, 이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는 그냥 우리끼리만 갔다 올게 이러고 띡 끝내버리면 어떤 부모님은 괘씸하다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내 아들 안 저랬는데 내 딸 안 저랬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얘가 결혼하더니 변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상대 배우자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각자 불효를 하죠. 듬랑이는 저희 친정엄마를 잘 챙기고 저는 대신에 시어머니를 좀 잘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좀 크로스 해가지고 잘 챙기고 있는데 불효는 내가 하면 됩니다. 직접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놓고 봐도 이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 나 1년에 딱 한 번 쉬는데 아니 그거 엄마 같이 가면 내가 쉬는 거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불효하면 돼. 그치? 그 절대 뭐 하면 안 되는 거. 뭐 누구 서방이 누구 가.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하자고 했다 하면서 진짜 아니, 이런 생각 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또 여기서 잘못 배우는 것들 있어. 배우자한테 물어볼게. 그러고 와서 우리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그 이게 뭐야. 그러면 얘가 안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이런 게 많다.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볼게, 듬랑이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은 이건 수락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수락하는 루틴으로 가는 거고 수락을 안 했을 때는 싸움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거절을 하고 엄마 근데 등랑이한테 얘기했더니 가재 이러면은 이제 완벽한 거지 뭐. 일단 그럼 부모님이 제안하면 일단 다 거절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 누가 봐도 할 것 같다 싶은 거는 그래 알았어 이러도 되고. 맞아. 근데 대신에 누구한테 물어볼 게는 아니야. 저희 목적지에 도착했고요. 네. 주제가 좀 많이 더 많이 2부작? 3부작 하나요? 좀 많아 주제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진짜 부부가 됐을 때 해야 봐야 되는 대화 주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시리즈는 계속된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저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결혼하신 분들도, 이미 결혼하고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좀 이런 대화 주제를 가지고 환기를 한번 시키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 맞아. 또 사람 생각은 살면서 또 바뀌니까. 오히려 또 둘이 지내면서 융합이 되면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맞아, 뭐 끊임없는 이런 거의 반복이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에이.